구독자 여러분, 제가 사는 지역 인근에 송내천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변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키를 자랑하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버드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가냘픈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흔들흔들 살아가는 버드나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출발해 볼까요? 식물 다큐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버드나무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원이나 하천변에서 길게 늘어진 가지로 운치를 더해주고 있는 버드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버드나무 하면 흰색의 꽃가루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꽃가루가 아니라고 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인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양치질은 버드나무 가지를 뜻하는 양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버드나무에는 도깨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등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이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는 버드나무과의 목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만주 등에 분포하며 물을 좋아하는 나무로서 겨울가나 호수 주변에 많이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키가 큰 것은 30여 미터까지 자라고 나무 껍질은 갈색이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피치명으로 길게 달려있고 3-4월에 피는 꽃은 암수 딴그루로 달리는데 때로는 같은 나무에 달리기도 하며 4월 말부터 열리는 열매는 하얀 털에 쌓여 꽃가루라는 이름으로 공기 중에 날려 이동하는데 눈이나 코로 들어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이름은 버들과 나무의 합성어로 버들은 쭉 펴다라는 뜻의 벗다에서 유래한 말로 쭉쭉 뻗어가는 나무라는 뜻에서 버드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버드나무의 종류는 다양하여 우리나라에 40여 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자주 보여지는 종들을 살펴보면 먼저 키가 큰 나무로 가지가 밑으로 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양버들과 능수버들이 있는데 수양버들은 중국이 원산지로 수나라의 양제가 양자강에 대운하를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심도록 권장하였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능수버들은 고려 수양이라고도 부르는데 천안 삼거리에 능수버들이 생각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늘어지는 가지가 붉은색을 띠는 수양버들과 황록색을 띠는 능수버들로 구분되지만 이 두 나무를 구별하기는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버드나무는 가지가 늘어지지 않고 곧게 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가 위풍당당하고 잎이 크며 모양이 타원형으로 생긴 왕버들이 있고 가지와 잎이 비비 꼬이면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것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용버들이 있습니다. 이름 봄 물가에서 자라는 버들강아지로 불리는 키가 작은 버드나무 종류로는 갯버들과 키버들 등이 있는데 겨울눈이 한 개씩 달리면 갯버들이고 양쪽으로 마주나게 달리면 키버들로 구별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가 되면 하얀색의 꽃가루가 날려 민원의 대상이 되는 나무가 버드나무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가루라고 부르고 있지만 꽃가루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꽃가루는 꽃이 필 때 수술에 붙어있는 꽃밥이 날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버드나무의 꽃은 4월에 피어 꽃가루가 이동하여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가루의 수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암꽃은 열매, 즉 종자가 만들어지고 이 종자를 멀리까지 날려보내기 위해 흰색의 털이 붙은 경우로 이것은 꽃가루가 아니라 종자의 털입니다.
따라서 종자털 또는 종무라 표현해야 하며, 이 종자털은 민들레 씨에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씨앗을 멀리까지 날려보내기 위해 낙하산 같은 흰색 털이 붙어있어 4월 하순경부터 날리기 시작하여 5월 초순까지 날리는데 눈이나 코로 들어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봄철에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루에 1억 개가 넘는 양으로 소비된다고 하는 약이 버드나무 추출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아스피린이라는 약으로 의사 처방 없이도 사 먹을 수 있는 해열 진통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류머티즘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위해 1897년 실험실에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섞어서 새로운 약을 만들었고 그 이름을 아세트산, 즉 아세틱 아시드의 A와 버드나무의 학명 스파리아의 앞글자 S를 합성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탄생시켰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열을 내리거나 진통 효과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를 닦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양치질이라고 합니다. 양치를 한자로 표현하면 기를 향해 이치로, 사전적 의미로는 치약이나 소금 따위로 이를 닦아낸 뒤 물로 입안을 가셔내는 일을 말하는데, 그러나 양치의 어원은 양지에서 유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 입안을 가셔 헹궈내는 일을 양지 또는 양지질이라고 했고, 고려시대 문헌인 계림유사에 보면 양지는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이를 닦는 도구로 양지에 전미사인 질이 붙어서 양지질로 표현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양지는 일본으로 건너가 요지가 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이쑤시개인 요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청소하거나 닦는 것이 양지질이고, 이 양지질이 이빨이란 것 때문에 지가 치로 변하여 양치질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버드나무에는 도깨비가 많이 살고 있어 비 오는 날 밤이면 도깨비불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버드나무는 주로 물가에 살고 있으며 고목이 되면 나무 속이 썩어 큰 구멍이 생기고 이 큰 구멍에 곤충이나 날벌레들이 들어가 살기도 하는데, 이러한 벌레들이 죽게 되면 벌레의 몸속에 들어있는 인성분들이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빛을 내는데 그 빛을 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도깨비불처럼 보여 도깨비불로 오인을 하게 된 것으로, 옛날에는 버드나무를 도깨비나무라 불렀다고도 합니다. 이상으로 버드나무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라는 주제로 버드나무에 숨어있는 다양한 비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꽃가루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꽃가루가 아닌 종자털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인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훌륭한 나무이고, 양치질이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닦아낸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와 버드나무에 도깨비불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님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서 버드나무를 바라보게 된다면 더욱더 정감이 가는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